시청역에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까지 이어져 있어 시민들의 지름길이 돼주는 을지로 지하도가 오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한다고 하는데요. 을지로 지하도 상가는 서울시청부터 동대문 DDP까지 2.7km의 국내 최장의 지하도 상가인데요. 서울의 동서를 지하로 연결한다는 매력적인 공간이지만 또 길게 이어진 만큼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시민들께 다양한 볼거리와 공공미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회색빛 지하도를 개성 넘치는 미술 작품으로 꾸미는 이번 작업에 참여한 시민들. 이번 서울의 중심을 잇다 프로젝트는 지하와 지상을 잇는 5개의 주제로 꾸며지는데요. 그중 공간을 잇다는 시청역 주변을 형상화한 지도 위를 기억 속 이야기나 그곳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글로 채워가는 작업입니다. 이 낯선 작업이 시민들에게는 매우 설레고 즐거운 시간인데요. 서울에서 지낸 추억 같은 게 많이 생각나니까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시민들의 손길로 점점 완성되는 작품들. 흑백의 서울 옛 지도를 다양한 색으로 입히는 역사를 잇다에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 색을 이어나가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쌓아올린 종이 상자마다 각자 캐릭터를 그려놓고 전체를 완성시키는 사람을 잇다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끼와 재능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캐릭터들을 집어넣고 걔가 이제 하나만 있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없는데 캐릭터들이 두 개나 여러 개가 모였을 때 어떤 그 화합의 의미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시민들과 지하도를 이어줄 5개의 작품들. 긴 지하도를 지날 때 느꼈던 조금 심심하고 지루했던 생각들에 상상력을 불어넣어 줄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그 작품 전시뿐 아니라 작품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손으로 채색되는 아름다운 지하도. 6번째, 7번째 작품들이 계속 이어져서 바쁜 사람들의 마음을 여유로 채워주길 기대해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